삼각근에 의해서 이렇게 형태가 잡히죠. 그래서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너무 어색하신 분들은 처음에 얇은 일자로 잡아주세요. 원통이 위쪽은 조금 더 잡히고 아래쪽은 살짝 잡히는 정도.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리면 1번, 2번, 3번. 특히 혼자 그리시는 분들은 생각의 끝과 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럴 때는 문제를 가볍게 만드는 유머러스함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입니다. 오늘은 제가 출근하기 전에 찍어보는 드로잉미 영상인데요. 제가 늘 항상 이제 학생들한테 강조를 하는 게 크로키만 하지 말고 꼭 드로잉을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제시를 해줄 때 늘 항상 얘기해주는 시간은 대략 한 장의 그림에 좀 최소 30분 정도는 투자를 해서 이제 이 인물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동세는 어떠한지, 인물의 이런 근육 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입고 있는 옷의 큰 맥락을 파악하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하려면 아무래도 크로키는 빠른 시간에 캐치해서 그려야 되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본 것을 그대로 옮겨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메꿀 수 없는 부분들을 꼭 드로잉이 채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꼭 얘기를 해주는 게 크로키만 하지 말고 꼭 드로잉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제가 저희 반 카톡방에 6장의 사진 자료를 올려주고, 그 중에 5개는 크로키를 하고 한 장은 반드시 최소 30분, 길면 1시간 이렇게 투자를 해서 그림을 그리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어떻게 순서대로 그려가면 좋은지, 그리고 사진 자료를 보면서 어떤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이 화지에 옮겨야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이렇게 해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영상에서 같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일단 오늘 그릴 자료를 볼게요. 농구선수 사진이고요. 맨 처음에 그릴 때는 뭘부터 봐야 되냐면요, 이 인물을 저는 이런 약간은 찌그러진 마름모 형태로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이 마름모의 길이들을 대략 파악을 해서 잡아줍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어깨 기울기, 골반의 기울기, 옷 안에 몸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을지를 파악을 해보는 건데, 파악을 해서 보면 이런 느낌의 상체가 될 거고요. 하체를 보면 지금 골반 라인을 한번 볼게요. 이 바지선으로 우리가 어떻게 골반이 향해 있는지, 얼마나 골반이 이렇게 기울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보면 이렇게 바지단의 위치로 이렇게 골반을 파악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찰한 부분들을 한번 화지 위에다가 옮겨볼 거예요. 농구선수이시다 보니까 다리가 굉장히, 팔다리가 굉장히 길죠. 이제 여기서부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천천히 한번 같이 따라 볼게요. 아까 이 상체가 이 옷 안에서 어떻게 되어 있을지 파악을 해본다고 했죠. 그래서 이 파악을 해볼 때 이제 도형화 얘기는 정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박스로 도형화를 시키라고 하고, 어떤 이 책에서는 또 원기둥으로 표현을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초심자분들한테 정말 제일 추천을 드리는 거는 요런, 아마 요런 목각 인형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목각 인형에서처럼 이렇게 원기둥에 가까운, 요런 납작한 원기둥에 가까운 형태로 잡아주는 거예요. 원기둥인데 요 단면이 어느 정도 생겼는지는 좀 잡아주는 거죠. 요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략 원기둥이 어떤 느낌으로 있는지, 이 원기둥의 단면이 어느 정도 보이는지에 따라서 상체를 숙였는가 아니면 상체를 이렇게 들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나요? 라고 하신다면, 이 모델 사진에서 보면 봉제선이라는 게 보여요. 봉제선은 뭐냐면 우리가 옷을 만들 때 이렇게 재봉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패턴과 패턴을 만나게 해서 만나는 요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봉제선이라고 하는데, 티셔츠도 마찬가지고 제가 입고 있는 이 자켓에서도 봉제선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봉제선은 대체로 몸을 딱 이렇게 치면서 봤을 때 딱 요 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중앙이 만약에 이 봉제선이 안 보여요. 그러면 봉제선이 안 보일 정도 상체를 들었다는 뜻이 되고, 봉제선이 많이 보인다는 뜻은 그만큼 상체를 많이 숙였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 농구선수도 보면 봉제선이 이쯤에 있어요. 그렇다는 건 상체를 꽤나 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우리가 이렇게 완전 측면에 이런 형태가 아니라 살짝 이렇게 숙인 이런
숙였기 때문에 요 윗면이 많이 보이는 이런 각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하체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리 골반에 이런 고무줄 혹은 바지 단에 이런 버클 부분이 이렇게 돌아가는 단면, 하체도 어느 정도 기울어 있는지, 골반이 앞으로 향해 있는지 뒤로 향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델의 경우는 상체는 굉장히 많이 숙였고요, 하체는 고무줄의 방향대로 따라가 보면 거의 일자에 가깝게 연결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잡아놓고 하체는 인형에서처럼 원기둥의 형태로 잡아줄게요. 그리고 사타구니 부분은 이렇게 기저귀를 입힌 것처럼 잡아줍니다. 그래서 처음 잡을 때 옷의 외곽 형태를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옷 안에 있는 인체를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하체를 그릴 때 정말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무릎의 위치들, 랜드마크가 되는 부분들인데 근육이나 이런 지방이 둘러싸여져도 티가 나는 이런 뼈의 포인트 지점들이 있어요. 뭐 팔꿈치라든지 손목이라든지 그런 것처럼 하체에서 랜드마크가 되는 게 요 무릎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무릎뼈의 위치를 보면 모델의 왼쪽 다리는 이쪽 지점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다리는 무릎이 이쪽 지점에 있어요. 그래서 사진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이 뒤에를 본다면 원기둥이 요런 형태로 가고 있겠죠. 그리고 이쪽 앞쪽 다리는 보이는 대로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랜드마크들을 반드시 체크를 하고 랜드마크를 토대로 허벅지 부분과 종아리 부분에 이 길이들을 파악을 해주는 거예요. 무작정 그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보는 인물의 비례들 몇 대 몇 정도 될까 하는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해보면서 그리는 거예요. 축제 검사를 오랫동안 이제 하다 보니까 그림이 정말 정말 빨리 느는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그림이 좀 잘 안 느는 친구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찰을 하다 많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 그림이 잘 안 늘어요. 그래서 장수는 나도 똑같이 하는데 왜 저 친구는 빨리 느는데 나는 그림이 잘 안 늘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의 특징을 보면 이 정도 대충 되는 것 같아 라고 이제 관찰을 끝내는 편이고, 그림이 빨리 느는 친구들은 몇 대 마시지? 이게 왜 이렇게 생겼지? 그러면 내가 이전에 그렸던 자료와는 어떤 차이가 있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을 하면서 그림이 늘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너무 근육을 표현을 해버렸는데, 초보인 친구들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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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팔을 그릴 때 특히 이 앞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팔은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뒤에서 시작되는 팔을 그릴 때, 예를 들면 이 팔인데 팔을 그냥 이렇게 뻗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어깨 옆면에서 옆으로 그냥 쭉 뽑아내듯이. 그런데 이렇게 그리면 굉장히 어색해요. 그래서 이 목각인형에서도 보면 이렇게 구의 형태가 잡혀있죠. 그래서 구의 형태를 토대로 이렇게 팔이 움직이는 형태로 이렇게 단순화된 형태 안에서도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어깨 가슴근과 같이 연결이 되는 삼각근이라는 여기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완전 반칙면 각도에서 본다고 해도 팔이 이렇게 나오지가 않고요, 팔이 여기서 삼각근의 형태 때문에 아래로 빠졌다가 다시 튀어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도 보시면 팔이 이렇게 그냥 쭉 나오는 게 아니라 삼각근에 의해서 이렇게 형태가 잡히죠. 그래서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이름도 외우기 쉽거든요. 삼각형의 형태처럼 생겨서 삼각근, 이렇게 외우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잡아놓고 빼듯이 그려주면 좋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그려볼게요. 동그랗게 잡고 원기둥으로 빼기. 아래팔도 원기둥, 여기서도 원기둥. 그리고 그림 그릴 때 우리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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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단축이라는 건데, 단축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팔을 제가 이렇게 뻗고 있어요. 그러면 팔이 온전히 길이가 드러나죠. 그런데 화면을 향해서 이렇게 숙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점점 보이는 길이가 짧아지죠. 근데 우리가 보는 시야에서 짧아질 뿐이지 제 팔이 짧아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허벅지도 마찬가지고 이쪽 팔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 사진에서 정말 작게 보이지만 이 보이는 아래팔 부분도 단축이 돼서 짧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그냥 짧게 표현하지 않고 어색한데 하면서 나도 모르게 늘려버린다거나 이제 이러면서 미스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그냥 그대로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저도 팔이 조금 기울기가 틀려서 수정을 해줬고요.
여기 팔도 보면 이 안에서 농구공 안에서 손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선에 손목 부분이 연결이 돼서 팔 부분이 이렇게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형태대로 대략 그려줍니다. 그래서 손을 잡아보면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얼굴에 이런 형태들. 그리고 상체를 숙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개가 어깨에 약간 걸쳐지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면을 보면 아래에 걸쳐지는 부분의 영역이 꽤나 이렇게 많은 걸 볼 수 있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을 때야 당연히 어깨보다 고개가 위에서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상체를 숙이게 되면 당연하지만 이 여기가 보이는 단면이 점점 이렇게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원구 선수분의 사진에서도 상체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뒷부분이, 등부분이. 그래서 거의 등부분에 맞닿게 눈의 위치가 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면서 위치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바로 막 머리 그리지 마시고 헤어라인 부분들 이렇게 단순화 시켜서 잡아줄게요. 그리고 목은 자, 잘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부분들을 마찬가지로 단순화 시켜서 도형화해서 잡아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고 나면 어느 정도 우리가 그려야 할 기본 인체의 도형화는 끝났다고 보면 돼요. 자, 이제 상체부터 이제 차근차근 그려가 볼 건데,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잡고 났으면, 이 다음에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몸의 중심선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선이라는 건 특히나 이 갈비뼈가 위치하는 이 중앙선 부분을 먼저 잡아주는 건데, 머리에서는 이렇게 반측면, 상체에서는 여기서 목을 따라서 가서 쭉 가보면, 이 옷의 이 번호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이 토대로 가보면, 이런 느낌. 그리고 여기가 사타구니라면 여기가 배꼽쯤이 되겠죠? 그리고 골반 그리고 상체. 자, 여기서 이제 형태가 생긴다면 가슴근이 이렇게 형태가 잡힐 거고요. 갈비뼈가 이렇게 잡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옆에 배 옆에 근육들 보일 거고 그 다음에 골반 부분의 이 형태 잡아주고요. 상체 윗부분에서 팔 부분을 가볼게요. 팔은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분들을 토대로 봤을 때 쇄골이, 쇄골이 이렇게 있겠죠. 중앙 부분을 기점으로 뻗듯이 갈 거고요. 뒤에는 등 근육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어느 정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삼각근 부분은 이렇게 와서 잡아줍니다. 삼각근이 생각보다 크기가 꽤 큰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꽤나 아래까지 내려오는 걸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앞쪽에 2두와 뒤쪽에 3두 잡아주고 팔은 그려줄 때 그냥 이렇게 일자로 그리면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얇은 일자로 잡아주세요. 근데 이런 근육들에 의해서 위쪽은 조금 더 잡히고 아래쪽은 살짝 잡히는 정도 잡아줍니다. 그리고 손목의 단면이 약간 이렇게 요 정도로 단면이 잡힐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손이 이렇게 잡히겠죠. 손은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뼈대만 잡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삼각근이 가슴근과 이어져서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꽤나 많이 들어갔다가 자 여기서 삼두 부분이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팔은 아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느다란 팔을 원기둥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살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잡아줍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는 손가락 부분들이 농구공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로 잡히겠죠. 그러고 나서 농구공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다리에서는 지금 옷이 펄럭이고 있어서 잘 안 보이지만 앞쪽에 봉공근이라고 이렇게 허벅지에서 말려 들어가는 이런 근육이 있어서 여기 이렇게 내측강근, 외측강근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무릎뼈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종아리를 그려줄 건데 종아리는 여러분이 그릴 때 아랫팔과 마찬가지로 일자로 그리면 굉장히 어색해요. 그래서 그릴 때 어떻게 그리는 게 좋냐면 마찬가지로 원기둥을 잡아놓고 거기에 살을 덧붙이는데 덧붙이는 느낌이 지금 이쪽 다리를 기준으로 약간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근육이 여기까지 오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은 근육이 이렇게 높이 시작했다가 더 빨리 꺼지는 이런 형태로 봐주시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리뼈가
이렇게 큰 뼈가 하나 있고요. 보면 이렇게 곁다리로 옆에 얇은 뼈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뼈 형태대로 가면 일자로 그리지 않고 살짝 이렇게 휜 듯한 느낌. 잡았다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잡아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잡아놓고 여기서 왼쪽, 오른쪽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이쪽 다리는 근육이 거의 안 보이지만 대략 봉공근이 여기 있겠구나 하면서 먼저 잡아놓고 아까 그렸던 것처럼 팔 아랫팔과 마찬가지로 단축이 된 형태 원기둥이 이렇게 놓여있을 때 원래 길이가 이 정도라면 단축이 많이 돼서 이렇게 보이는 면적이 짧게 보이는 하지만 실제로는 돌려보면 길다란 이런 형태가 되는 것들을 이해를 하면서 잡아줍니다. 이쪽 다리도 마찬가지로 그냥 일자로 이렇게 뚝뚝 그리는 게 아니라 약간은 이렇게 휜 형태 느낌으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대략 어느 정도 잡아놓고 그 다음에 발 부분을 잘 보시면 신발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신발 부분 잡아줍니다. 아, 그리고 밑바닥에 보이는 신발 그리는 걸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밑창이 많이 보이는 신발의 경우는 신발의 밑창부터 그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신발의 밑을 보시면 발가락이 이렇게 엄지가 여기 있다는 토대하에 이렇게 밑창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정장구두나 하이힐은 더 이렇게 밑면에 이런 단면들이 좀 더 복잡하고 운동하는 그거보다는 조금은 단순하게 조금 이런 완만한 형태를 띠거든요. 그래서 이 단면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나눠준다고 했을 때 처음 먼저 큰 형태 대략 한 요 정도 있구나 하고 그냥 동그라미로 먼저 잡아놨으면 여기서부터는 이 신발의 중앙 부분 있죠? 요 중앙 부분 요 중앙 부분을 기점으로 일자를 쭉 그려서 아까 봤던 이 1, 2, 3번을 넣어주는 거예요. 처음에 잡아놨던 부분들 1번, 2번, 3번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리면 1번, 2번, 3번 역시나 아까 팔에서 단축이 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1번이 크게 보이고 2번은 더 작게 3번은 더 보일랑 말랑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면들을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윗면을 올려주는 형태로 그려주면 형태를 그리는 게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 설명을 들으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지? 너무 어려운데? 그냥 그리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게 원리를 파악을 하면 처음에는 이 배우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 오히려 시간이 단축이 되는 이제 이런 신기한 경험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그리실 때 원리를 이해를 하고 그리는 이런 토대로 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보다 보니까 영상이 이렇게 길게 느껴지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 하지 싶으시지만 이제 설명을 걷어내고 그리는 시간만 보면 제가 지금 이 정도까지 하는 과정들을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사실 한 10분 정도 안에 완성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 너무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아닐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이 정도 기본기를 어느 정도 잡아놨으면 이제 옷을 입혀줘야겠죠. 옷은 지금 운동선수가 열심히 운동을 하다 보니까 옷이 열심히 펄럭이고 있어요. 바람의 운동 방향에 맞춰서 지금 운동 방향이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트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옷이 바람이 이렇게 직격으로 이렇게 맞고 있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부분이 굉장히 옷이 펄럭펄럭하고 있고 그리고 바지도 바지단이 이 몸선은 이쪽은 거의 맞춰서 몸선에 따라서 흐르고 여기서 펄럭펄럭펄럭 엄청 펄럭이고 있죠.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펄럭이는 펄럭에서 접혀있는 이런 형태를 띄고 있어요. 어느 정도 잡아놨으면 살짝 걷어낼게요. 이제 조금씩 형태를 분명하게 스케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확대해서 그릴 건데 인물을 똑같이 그리진 않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취향대로 얼굴은 얼마든지 바꿔도 돼요. 다만 이제 얼굴의 기울기나 각도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지켜가면서 그려줘야겠죠? 저는
얼굴의 느낌은 좀 다른 인체 형태들을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들어갈게요. 오늘 그려 그릴 때 그냥 이 보이는 단면대로 그냥 쭉 따라서 그리면 뭔가 되게 어색할 거여서 이 기본적인 형태를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만들어가면서 그려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만들어간다는 건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하면 제가 투시에 대한 이런 질문들을 들을 때 어떻게 투시의 각도를 맞추나요? 이런 얘기를 하면 원리는 설명을 해주지만 모든 상황에 그걸 적용시킬 수는 없다고 꼭 얘기를 해주거든요. 옷주름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걸 다 외워서 그리거나 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나머지는 다양한 사례들을 반복을 해서 그려보면서 어느 정도는 큰 맥락은 외우고 나머지는 계속 관찰하고 그리고 관찰하고 그리면서 봤을 때 괜찮다. 보기에 느낌이 좋다. 라는 느낌이 이렇게 계속 들 수 있게끔 반복해서 연습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조금, 우리가 빠른 해답과, 좀 쉬운 방법들을 계속 아무래도 좀 쫓게 되는 게 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한계점이 오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 좀 그랬었는데,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고 그냥 반복을 해야 되는구나. 어떤 부분들을 좀 내려놓고 그냥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림이 배우면서 반복하면서 느는 이런 과정들을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미술학원에서 애들 올 때마다 이제 얘기를 하는 게 학원에서 친목을 하는 그러니까 친구를 사귀는 이런 것들도 너네가 즐겁겠지만 사실 미술학원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은 그림이 느는 기쁨이지 않겠냐 이제 이런 얘기를 가끔 해주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모든 배움의 분야에서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배운다고 했을 때 꼭 배우는 것 자체만이 아니라 모든 그런 과정들에서 즐거움이 있겠지만 사실 가장 재밌는 건 그림이 늘 때잖아요. 그래서 그림이 늘려면 결국은 이런 숙달을 위해서 실패와 이 성공을 반복하는 오늘은 그려졌는데 내일은 또 안 그려져. 그러면 이제 또 한번 내가 잘 몰랐네. 좀 더 연습을 해볼까? 하면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그림이 늘다가 안 늘다가 하는 시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 역시도 이제 그런 기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나 이제 파악했어 다 알았어 라고 하는 그 찰나 그 찰나의 기쁨이 또 있고 또 막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그래서 또 재밌는 것 같아요. 끝이 없기 때문에 막힌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반복을 꼭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옷주름 설명은 안 하고 그냥 그리고 있는데 옷이 굉장히 이렇게 얇은 소재에 펄럭이는 그런 소재예요. 그래서 잔주름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우리가 만화 형태로 우리가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드로잉을 하고 있잖아요. 드로잉을 할 때 보이는 모든 근육을 섬세하게 막 다 하나하나 이 삼각근도 사실 여기서 쪼개지는 근육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쪼개지는 근육까지 우리가 다 표현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로 옷주름도 너무 막 다 그리려고 하면 오히려 어색해 보이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릴 때 가장 큰 주름은 뭔가 내가 여기서 꼭 표현해야 되는 주름이 무엇인가를 꼭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몸의 방향이 바뀌는 부분 그리고 접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주름을 표현해 주는 게 좋은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상체선 이렇게 꺾인 부분 이 갈비뼈가 끝나는 지점에서 여기서 꺾여서 생기는 여기 있는 큰 주름들 그리고 바지에서는 여기서 펄럭이면서 생기는 주름 그리고 여기서 팔을 이쪽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생기는 이런 주름들 이런 애들은 표현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런 주름들은 표현을 해주겠지만 나머지는 최대한 생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옷주름을 그리면 그릴수록 어색해질까 오히려 왜 안 그린 게 더 낫지 하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이 정말 정말 꼭 필요한 주름을 내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한 번 더 기본 원리를 짚어보는 거죠. 다리가 왜 여기서 이렇게 접히지 라고 하실 거예요. 접히는 게 왜 그러냐면 봉공근이라는 게 골반 끝에서 이렇게 다리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이런 길다란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 때문에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튀어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잡아주고 무릎 뼈 부분 잡아주고
이 쪽다리 그릴 때 조금 더 근사하게 그리는 방법이 어느 정도 이렇게 뼈대가 여기 아까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요 뼈대 라인, 요 뼈대 라인을 먼저 싹 잡아줘요. 그 다음에 이쪽 근육, 다음에 이쪽 근육 잡아줍니다. 그리고 남성의 근육들을 표현해줄 때 너무 완만하게 볼록볼록하게 그리는 것보다 그냥 탁 끊어주듯이 이 경계가 생기는 지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를 딱딱 잡아주는 게 훨씬 근육들이 되게 딱 타이트하게 잡혀있는 오히려 단단한 느낌이 들면서 멋있어 보여요. 그래서 나는 왜 근육을 표현을 할수록 이상해질까 하시는 분들도 선을 맺고 어디서 딱 끊어줘야 될지 이제 어떤 부분들이 근육의 딱 끝나는 지점인지 무릎부터 발까지 이렇게 발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이 중간 지점을 넘어가면 굉장히 어색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다리 근육이 내려가면 뭔가 다리가 아픈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림 평가해줄 때 이렇게 너네 이렇게 캐릭터를 다 아프게 하니? 이러면서 얘는 빨리 병원 가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저희 반 친구들이 막 빵 터지면서 아 그러니까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리는 캐릭터를 병원 신세지게 하지 않게 내가 원리를 이해를 해서 꼭 표현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저도 처음에 강사일을 할 때 좀 부족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모든 것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독학하시는 분들이 그런 완급 조절을 하는 게 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유머가 필요한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그리는 그런 때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너무 진지하게 늘 항상 하다 보면 임하다 보면 좀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나는 왜 이렇게 형태를 틀리지? 이렇게 하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기보다 내가 캐릭터 좀 아프겠네? 안 아프게 어딜 바꿔줘야 될까? 이런 식으로 조금 유어러스하게 이 상황을 조금 받아들이려고 하면 특히 혼자 그리시는 분들은 생각에 깊게 이제 파고서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더더욱이나 그 생각의 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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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서 이렇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독학할 때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좀 문제를 가볍게 만드는 유머러스함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캐릭터 아프겠네? 아, 안 아프게 바꿔줘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인체는 그려줬고요. 얼굴을 좀 그려줄게요. 얼굴은 머리를 굉장히 짧게 친 헤어스타일인데 이 머리에서 주는 이 밀도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저는 좀 머리를 조금만 길게 그려주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혹시 슬램덩크 보셨나요? 저는 원작도 좋아했어서 학창 시절에 보면서 특히 서태웅 캐릭터에게 굉장히 반했었거든요. 그런 미인상 굉장히 좋아해서 쭉 뻗은 눈썹이랑 그 속눈썹 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너무 예쁘다 이러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봤던 기억이 아직도 있는데 정말 저희 반 친구들도 정말 그 슬램덩크를 너무너무너무 지금 좋아해서 세대 차이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너무 핫한 만화가 됐어요. 이제 애니를 통해서 친구들이 저희 반 친구들이 접하고 나서 각자 최애캐가 이제 정해진 거죠. 그래서 백호를 너무너무 애정하는 친구도 있고 이번 애니에서 그 주인공이었던 송태섭을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근데 저는 서태웅이 최애였습니다. 늘 항상 아름답고 좀 능력 있는 캐릭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큐에서도 영산이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뭐 그런 토크들도 이렇게 섞어가면서 그려보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사실 출근 시간이 계속 다가오고 있어서 마음이 좀 급해요. 그래서 얼굴을 정말 예쁘게 그려주고 싶은데 마음이 급하네요. 여러분은 어떤 색깔 머리의 캐릭터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약간 무조건 흑발파 흑발파라서 이제 흑발 다음에는 뭐 은발도 좋아하고 약간 비현실적인 그런 컬러들도 좋아하는데 뭘 최애로 꼽냐라고 하면 지금까지 좋았던 캐릭터들이 대체로 다 흑발이었었고 흑발의 시크한 능력해?
약간 천재 소리 듣는 이제 그런 캐릭터들에 되게 반하게 되더라고요. 아, 손을 안 그렸네요. 손을 이제 그려줄게요. 자, 이성 같은 경우 이제 보기가 화질이 조금 떨어져서 잘 안 보일 순 있는데 형태를 보면 이렇게 손바닥에 끝나는 단면을 먼저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뽑아가듯이 손가락을 그 다음에 여기서 엄지 부분이 나와서 가는 요 형태를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한번 여기서 적용을 시켜볼게요. 손가락 그리는 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저도 가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하면서 막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자책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끝이 없어요. 배우면은 정말 아, 이 정도면 됐겠지가 없더라고요. 이걸 끝내면 다음 게 나를 기다리고 있고 그거를 끝내면 또 다음 게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이제 이런 반복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림으로 이렇게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저도 계속 공부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하거나 답답해하기보다는 내가 이런 과제에 맞닥뜨렸군. 그리고 내가 예전에는 분명 이런 것들을 못했었는데 지금은 이걸 하게 됐구나. 오히려 늘었다는 반증이겠구나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조금은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책을 지금 쓰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쓰면서 또 한 번 더 짚고 이론을 한 번 더 정리하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또 놓치고 있는 게 있었는데 하면서 새롭게 배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르는 것과 맞닥뜨렸을 때 아, 내가 이 부분을 새롭게 알아가면 되는 부분이구나 하면서 그 과정을 조금 더 즐기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함께 출근하기 전에 그려보는 드로잉이 영상이 되었고요. 제가 또 그림을 그릴 때 어떤 마인드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렇게 화면 안에서 등장해서 이렇게 그리는 이런 영상들은 종종 제가 좀 가져볼게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인체를 설명할 때 사람이 있는 편이 저도 설명하기에 좀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화면에 조그맣게 나만 좀 등장을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앞으로도 좀 만들어 볼게요. 이번 영상으로 제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그림 재밌게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너무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돼서 너무 반가운 마음이 저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앞으로는 목관리, 건강관리 잘해서 못해도 2주에 한 번씩은 꼭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